자, 오늘의 얌얌이로는 이제 만두, 손만두 13인분 2kg예요. 이거 저도 한 번도 안 먹어봤기 때문에 이걸 다 처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게가 보이시면 이게 3.2kg인가 3kg인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접시를 접시 포함 무게예요. 접시 포함 무게고, 자, 이게 3.23kg 되는 것 같고, 잠시만 이거 치우고 똑같은 접시를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저는 주작이 없습니다. 주작이 없고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맨날 헛소리들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저울까지 동원해가지고. 자, 일단 치우고. 13인분에 무슨 제가 주작입니까? 적당히 어그로 끄십시오. 여기 보면 13의 분량이라고 적혀 있어요. 대단한 헛소리 하지 마시고, 이 정도로 주작 없는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로 진실된 방송이 없어요. 근데 이걸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솔직히. 일단 음료수 좀 따르고. 찐지 조금 전에 쪘어요. 지금 초반에는 바쁘니까 말을 걸지 마십시오. 초반에는 저도 지금 세팅하고 시작해야 되니까. 내 젓가락 어디 갔어? 이씨. 자, 시작 전에.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추천 좀 눌러주십시오. 따봉포시, 타면터치 위 따봉포시 누르면 추천입니다. 그게 저를 살게 하는 그런 생명 같은 거기 때문에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는 별풍보다 그게 더 좋습니다. 추천을 좀 눌러주세요. 제가 랭킹을 좀 올리게 좀 도와주시고요. 그거 하고 나시면 이제 눈은 보지만 손이 할게 없어요. 손이 할게 없으니까. 별표시 이게 중요합니다. 별표시 항상 이게 중요한데 이렇게 별표시 치잖아요. 별표시를 이렇게 누르면 저를 찾아올 수 있는 저의 좌표입니다. 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애청자가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살게 해주세요. 자, 살게 해주세요. 좀 추천 좀 눌러줘요. 이거 근데 나중에 뻑뻑해가지고 먹을 수 있을까? 자, 먹을게요, 일단. 안마방 써님, 반갑고요. 추천 좀 눌러줘요. 초장은 무슨 초장이에요? 저 간장에 먹을 거예요.
역시 뻑뻑하다. 초반부터 이렇게 뻑뻑하면 나중에 먹을 수 있을까? 녹화는 잘 되고 있고. 그냥 손만 줘요, 손만 줘. 야, 오늘 첫 끼에요, 첫 끼. 콩님 어서오시고. 몰라요, 이거 CJ. 맛은 좀 괜찮은 편인데, 좀 뻑뻑해요? 근데 만두 2kg는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김내자님 어서오시고. 오늘은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모자는 벗고 있었어요. 한 봉지 2kg에요, 2kg. 처음에 되신 분들은 정확하게 제가 지시 저울로 무게수까지 정확히 보여드렸어요. 제 방송은 주작이 없습니다. 주작이 없고. 남들처럼 말로만 뭐 몇 개 먹는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보여줘요. 대구님 어서오시고. 운동, 숨쉬기 운동. 목마르다. 맛은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맛은 어느 정도 있는데. 근데 어떤 미친놈이 2kg 먹으면서 맛있게 먹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뭐, 괴물도 아니고.
그냥 고기 들어간 손만두예요. 김치만두는 너무 그 격차가 심해가지고 가격을 이게 만 원인가 좀 넘을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사람들이 비싼 거 비싸고 맛있는 거 먹으면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근데 이런 거 싸면서 되게 뭐 많이 도전하는 거 그런 거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왜 줄어들지 않는 느낌이지? 그냥 많이 먹으면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아요. 운영자님, 저도 하디스 좀 띄워주십시오. 라면 10개까지는 먹어요. 자, 아직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추천 좀 눌러줘요. 추천 증여찾기. 콩님 스티커 2개 고맙습니다. 콩님 고마워요. 짜장면은 먹고 싶어도 다 불어 터져가지고 못 먹어요. 여기는 제가 사는 곳은 배달이 안 돼요. 배달이 안 되고 맨날 사러 나가야 되고 아직까지 널널해요. 아직까지 헛떡 누나 어서오세요. 헛떡 누나 별명입니다. 별명이 그 손님이고 자꾸 말하려고 하니까 왠지 살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개수는 모르겠고 13인분 그렇게 적혀있더라고요. 13의 분량. 김치 있어요. 김치 자 100명이 넘게 보고 계신데 거의 뭐 110명 보고 계신데 추천 즐겨찾기 좀 부탁드려요. 네, 추천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은 먹다 보면 이제 목이 막혀요. 목이 배가 부른 것보다도 열흘 큰 몇 개인지 요즘에 안 봐가지고 몰라요. 콩님 풍선 2개 고마워요. 제가 원래 9시에 했는데 9시에 너무 치열해요. 거기 뭐 범 그 다음에 또 누구야 벤 에
다 있어가지고 너무 치열하더라고요. 그래서 10시로 옮겨보려고 지금 10시부터 하고 있어요. 10시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래도 한 반 정도 안 먹었나? 제가 어저께는 김밥 10줄을 먹었는데 솔직히 15줄까지 무리하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대식가, 저 대식가 아니고 항상 좀 착각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알려드리는 건데 제가 대식가는 아닙니다. 대식가가 아닌데 먹방하면서 늘어난 거고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거고. 얘 무슨 달인에 나와요? 무슨 CJ 거 만두인데, 손만두. 그냥 일반 손만두. 근데 인간적으로 양은 더럽게 많다. 저도 이게 처음 하는 거고. 제가 전남 고흥이라고 완전 시골 촌동네 살아요. 건설노조님 어서오시고. 요청에 의해서 모자를 안 썼어요? 그래도 다 먹을 것 같긴 다 먹을 것 같아요. 입대는 무슨 입대입니까? 내년이면 민방인데. 비님 어서오세요. 비님 찬웅님 어서오시고 지금 120여분. 자, 이쯤에서 빨리 추천 한 번 더 갑시다.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추천 좀 눌러주십시오. 따봉포시 타면터치 따봉포시 누르면 추천입니다. 그게 저를 살게 하는 그런 생명 같은 거기 때문에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는 별풍보다 그게 더 좋습니다. 추천을 좀 눌러주세요. 제가 랭킹을 좀 올리게 좀 도와주시고요. 그거 하고 나시면 이제 눈은 보지만 손이 할 게 없으니까 별표시 이게 중요합니다. 별표시 항상 이게 중요한데 이렇게 별표시 치잖아요. 별표시를 이렇게 누르면 저를 찾아올 수 있는 저의 좌표입니다. 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애청자가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살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시고 프로필입니다. 빨리 프로필 들으면서 추천 눌러주세요. 나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현재 사는 곳 전남 고흥 나로 발사지역 고향은 부산 185에 0.1톤 쿠폰 뷰투 차 무수 소프트 32대 시골 사는 백수 찌꺼기 요. 이거면 됩니까? 이제 시작할게요. 저를 맨날 찾아오십시오. 제가 뭐 불쌍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생긴 거를 보십시오. 그
부산에 용궁사에 가면 이런 보살 그런 불상이 있어요. 이렇게 보리를 통통하면서 이런 불상이 있습니다. 저랑 비슷해요. 저를 보면서 항상 소원을 빌십시오. 젊은 점 아재랑은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먹고 나면은 음악이나 좀 듣고 막 그렇게 합니다. 걔한테 뭘 줘요? 걔한테 이런 거 주면 안 돼요. 군대 가신 분들은 군대 잘 다녀오시고. 뭐 이제 몇 개 안 남은 것 같아요. 브라이언님 어서 오시고. 늘 말하지만 대식가가 아니고 먹방을 하다 보면 누구나 이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위가 늘어나요. 이거 먹고 왜 더 먹어요? 뭐 하루 종일 먹기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정도 도전했으면 됐지. 형님 안녕히 가세요. 무슨 13인분이 저거밖에 안 되나? 어그로 끌지 마세요. 벌써 다 먹어치운 거고. 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다시 보기를 보셔도 되고, 제 녹방을 틀어도 되고,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요. 지고 사는 백수고 별 거 없습니다. 네, 브라이언님 어서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전남 고흥에 살고, 그리고 제 방송은 다른 방송처럼 뭐 안 보여주고 이렇게 뭐 몇 개다 뭐 몇 킬로다 이런 거 안 하고 저는 다 정확히 보여드렸어요. 오늘도 시작 전에 저울로 이렇게 제가 무게까지 측정해가지고 보여드렸습니다. CJ 만두, CJ. 생각보다는 물리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원래 한 이 정도가 1인분인 것 같고. 185입니다, 185. 없어요. 혼자입니다. 나이는 프로필.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추천, 추천 좀 눌러주십시오. 따봉 추천도 눌러주시고. 나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현재 사는 곳 전남 고흥 나로 발사지역 고향은 부산 185에 0.1톤 쿠폰 뷰투 차 무소 소프트 32대 시골 사는 백수 찌꺼기 요 이거 뭔데? 제가 고흥 원래 고흥 사람이 아니고 제가 원래 부산 사람이에요. 부산 사람. 근데 생각보다 먹방하면서 생각보다는 잘 넘어가네요. 원래는 처음에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먹방이 이제 두 달하고 또 얼만큼 지났어? 한 두 달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요. 두 달하고 좀 더 지나서 두 달 보름 정도 넘었나? 알티 쪽으로 일했어요? 아, 다 먹었어요?